자, 그러면 라이팅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 페이지가 지금 되게 잘생겼는데, 여기 50페이지, 자, 신용사진이 돼버렸어요. 자, 50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자, 우리 50페이지 보니까 if I were 이라고 나와있네요. if I were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혜원님? 혜원아, if I were이 뭐예요? 아, 이거야 지금 점점점이야? 이거야? 자, 인형아 자기 이쁘게. 자, 그럼 인형아, 인형이가 한번 얘기해 보자. 인형이가 하고 싶어서 얘기해 보자. 아니요. 뭔데? 내가 만약에? 오, 내가 만약에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거를 보고 무슨 법이라고 배우죠? 그렇죠, 가장법입니다. 자, 우리 가장법은요, 생겨 먹은 게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과거 동사가 나오죠. 과거 동사가 나오면 나온 다음에 나 같으면 적겠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우쿠슈마가 나옵니다. 굿. 제가 적으라는 이유가 있겠죠? 우쿠슈마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온 걸 가정법이라 해요. 자, 정확하게는요, 지금 문법적인 용어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얘가 왜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영어라는 게. 이 영어라는 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다음에 과거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거 동사한테 이게 시간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 얘도 시간은 현재예요. 되게 헷갈리죠? 이름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시간이 현재, 얘는 시간이 현재 라고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많은 방법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걸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는요, 시제라는 개념이 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제랑 시간이랑 무슨 차이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시제랑 시간은 달라요. 시제는요, 얘는요 동사의 모양입니다. 자, 동사의 모양을 시제라 그러고요, 시간은요 너희들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생각하는 시간은 같을까 다를까? 다를까?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얘네들도 똑같이 뭐뭐가 있을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죠? 자, 시간은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제는 동사의 생긴 모양인데, 여러분 동사의 생긴 모양, 우리 동사의 생긴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go. 자, 우리 선단면을 뭐로 변하지? go, went, gone. 그럼 시제 몇 개일까? 세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얘는 따로 보셔야죠. 동사로 쓰이는 녀석은 누굽니까? 얘네만 동사로 쓰이죠. 얘는 뭐로 쓰죠? 과거분사. 과거분사 무슨 역할을 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예요. 자, 시제는 그래서 두 개인데요, 지금 일단은 문법식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안 할게요. 정확하게 안 할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봐봐. 여러분 시제가 과거더라도요, 과거더라도 현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 표정이. 이제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would라는 거 볼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썼는데 would를 쓰면은 여러분 얘 시제는 뭡니까? 과거죠? 맞지? 과거인데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먹는 거니 지금 먹는 거니? 지금이죠. 야, 이거 이상하게 생각 안 들어? 야, 과거 시제 썼는데 왜 지금 먹냐? 여러분, can you help me? 이렇게 쓸수 있지. can you help me? 해서 can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가 한 단계 밀려서 could로 쓰면은, 여러분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썼어요.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쓰면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네, 공손한 느낌이 들죠. 가장법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제가 밀리면은요, 밀린다는 거는 앞에 있는 현재를 써야 되는, 지금 현재죠? 현재인데 과거를 썼지 맞지? 과거를 썼던 얘기는요, 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 떨어지고요, 예의 발라 보여요. 예의가 있어 보입니다. 위를 보면 할 것이다예요. 우주는 보면 할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가정법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좀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가정법 볼게요. 가정법은요, 예를 들어서 if I were, 내가 만약 새라면. 여러분 내가 새예요 아니에요? 아 내가 새예요? 새가 아니죠 맞지? 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가 아닌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 썼죠. 구라인 줄 알면서 쓰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얘도 똑같이 우주 쿤들에서 왜 과거 시제 쓰냐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내가 만약 뭐뭐라면 해가지고 우리 이거를 여러분들 이번 4번, 아니 이번 5과에서는 얘를 쓰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 구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각 배운 부분에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시제 이런 거는 아직 안 해도 되고 얘는 반드시 필기하셔야 돼요. 얘는 다 필기 됐니? 뭐라고? Could, good, good, could, should, might.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됐습니까? 제가 괜찮아요. 자, 오케이, 즐겠습니다. 갑자기 뭐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거 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슈루룩.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미래에 뭘 하고 싶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주성이 뭐 하고 싶어요 나중에? 수학 강사. 오, 좋아요. 수학 강사 되고 싶어요. 석환님은? 네? 뭐 하고 싶어? 미래. 제가 오, 축구 회사가 좋네. 이완이는? 그럼 끝? 어? 뭐라고? 그 뭐야? 제이 지구장? 체육 지도자. 오케이, 좋아요. 혜원이는? 혜원이 뭐 되고 싶어? 회사원. 오, 좋아요, 회사원. BI면 앞에 S가 들어간 슈퍼 회사원. 삼성이죠.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은요, 나중에 미래에 뭐 하고 싶냐면요, 백만장 가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영앤 리치. 이미 영 갖고 있어요. 아, 너무 크게 얻는 거 아니냐? 이제 리치만 가지면 돼요. 영의 리치. 돈만 어? 돈만 어 맞아요. 제 꿈이 그거네. 돈만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해? 어?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냐고? 리치 자도 리치스 부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부인 같은 게? 야, 내가 여자친구 없어 보이냐? 여자친구가 있어요? 안 알려줘. 왜 이만 먹으면 계속 유리장 쓰겠지? 왜 자꾸 선생님이 시험에 들게 해요? 있으세요? 뭐 일기장 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요. 안 알려줘. 자, 여러분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너 왜 울리냐 자신하게? 내 주성이 높기 시작했어. 선생님 탈모예요? 태어나
수연아 머리 그렇게 없어 보이니? 수연아 나는 그렇게 없어 보여? 너 왜 물어봐 근데? 왜? 석환이 좀 이따 탈모인 줄 알아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연이 뭐 되고 싶어? 오 작가 오 멋있다. 작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인형이. 뭐요? 되고 싶은 거 공주 되고. 너도 나랑 약간 같은 건데? 아 열받았어 미안해. 아니 뭐라고요? 쟤도 약간 나랑 같은 건데 열받으니까. 아 열받아서 직업 던졌잖아 지금. 자 직업이 공주. 영국이나 일본. 오케이 프린세스. 지영이는? 근데 그래요. 근데 꼭 직업이어야 해. 아니야 아무거나 해도 돼. 네. 너는 내가 되고 싶어?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 싶어요. 오. 왜 그렇게 쳐다봐? 좋아하는 사람. 왜 인정이야? 죽고 싶냐? 오우 결혼 설마 뭐 BTS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야? 아니 잠깐 아 BTS 야 인형아 네가 얼굴 왜 빨개져? 아니 내가요 전남친 얘기 하잖아요. 전남친 얘기를 했다고? 네. 근데 왜 얘가 얼굴이 빨개져? 아유 더워서 그래. 너 홍익 인간이냐? 너 더워요. 더워서? 오케이 사람 좋아요. 그 다음에 은성. 은사는 뭐 있어요? 아니요. 은사는 없어? 네. 얘 목소리예요 목소리. 아니 사람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 저요? 커플. 아. 어? 뭐 커플? 아니. 야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 아니 커플. 아 커플.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뭐 없어 지금? 네. 결혼? 오 좋아 결혼. 가지로. 도원이는? 도원이는 도리도리가 되고 싶어요? 도원이 꿈이 뭐야? 도리도리. 이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what would you like to do if you were that person? 네가 그 사람이 된다면은 뭘 하고 싶습니까? 이 얘기겠죠. 자, 우리 수학 강사가 되고 왜 수학 강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 수학 강사 중에서요 한석원인가 그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선생님 같이요. 그랬어. 아 씨, 이 컨셉이 이상하게 잡혔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반은 선생님을 존경의 눈빛으로 봐요. 반짝반짝 이렇게 해서 와 시우쌤이나 이러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봐요.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머리가 왜 이렇게 커요? 탈모해 근데 여기만은요 중학교 2학년 반은요 선생님 탈모예요. 선생님 낯설이죠. 야 남자의 키로수는 비밀인 거 몰라? 키 몇이세요? 180. 네? 180. 진짜요? 80인데 80. 180 아니야? 180인데 내 키로수는 지금 90kg라고? 90까지 180에 뛰어. 야 나 100kg 쳐 보여? 80 초반이. 80. 80. 선생님 진짜 180이에요? 네. 키 180. 제 친구보다 작은데요? 이 친구보다 같다고?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너 설마 남자친구니? 아니요. 전남친? 아니요. 선생님! 알았어. 야, 근데 윤영아,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니! 야! 야, 아니, 뭐 있어? 아니, 걔요. 양말이라니까요. 걔 진짜
진짜 오장이에요. 아 진짜? 진짜요? 네. 저를 속이면서 막 여자애들한테 스킨십하고 다니고 막 고백하고 이래요. 네, 심지어 진짜 여친이 한 일주일에 사진을 웃기거든요. 어. 아 진짜요? 진짜요? 진짜로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애가 그렇게 여자가 나 근데 걔랑 한 달 넘게 사귀었는데. 와. 아 그러면 지영이가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일주일에 세 명 네 명을 계속 만나는 애인데. 혹시 그 애 이름이 임장민이야? 어떻게 알아? 아 대구나 한인만. 어떻게 알아? 태권도 다니는 게 맨날 맞고. 아 태권도 맨날 맞는 애예요? 어떤 누나? 진짜 태권도 진짜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자 공주야. 공주야. 공주? 공주야 너 공주돼서 뭐 할래? 아, 나 찬 라이팅 수업 하면은 찬 여러 가지 티키타카를 하니까. 어? 근데 그 티키타카에서 왜 대부분 날 놀리는 거냐? 우리 무서운 하는 게. 자, 자, why would you do those things? 아, 물어볼게 공주야. 네? 왜 결혼시키려 하는 거예요? 왜? 어, 그러니까 뭔가 어울린다. 뭔가 어울려? 내가 결론이 정리해라. 나 걔랑 뽀뽀한 사진을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강 이거가 어떻게 쓰는지 좀 느낌은 잡히죠? 네. 잡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빠르게 할게요. 이거는 빠르게 가고 잠깐만. 야 우리 셋이 반했는데 맞지? 네. 야 패스! 패스! 안 돼요 허우. 안 돼요 해요. 안 돼 패스! 안 되지. 그건 말하죠. 뭐야 급발수는 천천히야. 자 여기 볼게요. 자, if I were a principal. 자 principal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principal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장. 그렇죠. 여러분 얘랑 또 되게 헷갈리는 게요. 프린스. 에? 아? 에? 아 진짜. 아 진짜 뭐? 자 여러분 principal이랑요, principal이랑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자 얘는요 원리 원칙이고요 얘는요 교장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헷갈린다고 하는데 제가 한 방에 해결해 줬어요. 얘들아 봐봐. 자 뭐가 들어가 있어? 자 그렇죠. 자 아침에 호남원수 하면 그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하니까 한 방에 다 외우더라. 교장씨. 난 이거 안 했다. 난 이거 안 했다. 아 얘들아 훌륭하신 분이지. 훌륭하신 분이야. 교장 이상한데. 교장 이상해요. 아니 교장 이상해 왜 이상한데? 축제를 없애버렸어요. 맞아요. 축제를 없애버렸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라서 그래. 아니 그 전에도 없애버렸어. 아 그 전에도 없었어? 아니 저희는 무슨 e스포츠가 안 된대요. 아 진짜 학교에서 롤데를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안 된대요. 아 e스포츠? 학교에서 그랬는데. 게임 개발자 내려놓고 e스포츠 못해요. 야 나 궁금한 게 학교에서 e스포츠 한 때도 있어. 네 진짜요. 컴퓨터실에서 네, 했어요. 아 진짜? 네. 뭘? 거기서 대회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바뀌니까 이상했어. 아니 그래서 저희만 아주 그냥 공부 시간에 노트만 봐요. 노트라는 거? 놀이야 놀이. 아. 심지어 교장 탈모했어. 내가 나중에 교장이 된다면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라는 게 재밌네. 맛있어. 자, 글이라는 게 인트로가 있죠. 자, 인트로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인데 한번 볼게요. I want to be a principal. 자, 프린시팔이 되고 싶대요. 자, 프린시팔 of a school. 학교에 이제 장이 되고 싶다 얘기죠. 자, 교장이 되고 싶어요. 그다음 자, if I were a principal 밑줄. 프린시팔 밑줄 하라고. 선생님 진이 닮았어요. 어? 진. 뭐 진이 닮았다고? 진은 진은 거 누구야? 지인이 지인. 지인. 어 맞아 내 캐릭터가 얘야. 진짜요? 어. 약간 애들이 하기에 선생님 진짜 지인 같아요 말이야. 유민상 닮은 진짜.
일단은 자 볼게요. 자 A 밑줄 If I were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래도 웃을 때 웃음 보고 지금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여러분 If I were로 씁니다. 선생님 그러면 was는 안 되나요? was는 되기는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 문법이나 이런 데서 were로 쓰세요. were로 쓰는 게 나 가정포비아로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알았죠? 왜 앞에서 유민상이 방해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 자 그래서 내가 얘가 프리시판이라면요 I would make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번에 I would make big change to help students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두 가지 큰 변화를 할 거래요. 학생들을 도울 큰 변화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맞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First 첫 번째 나는 뭐 하네요? I would 자 would 동그라미 자 나는 얘도 지금 아 왜 나 할 것이야 이거 아니라요 나 할 것 같아 이 느낌이에요. 얘도 가정표현입니다. 얘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얘도 집어넣으셔야 돼요. 가정표현. 자 지금 조금만 집중해서 하자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썰 다 풀면 너희들 다 톡 다 이제 배꼽 잡고 뒤질 거야. 처음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지금 수업해야 돼. 오늘 너무 많이 들었어. 오늘 너무 많이 들었어. 자 Many students. 자 많은 학생들이요. Complain. 자 불평합니다. About their uniforms. 야 지들 교복에 대해서 지금 불평한대요. And 그리고요, dislike wearing them. 자, 그거 입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한대요. 자, 그다음 they would 동그라미 얘도 자, would rather 자, 뭐 할 것 같다 얘기죠. Wear other clothes. 다른 옷을 차라리 다른 건 입는다 이 얘기입니다. If I got 자, 똑같이 밑줄 자, if I got 자, 내가 여러분 get rid of 무슨 뜻입니까? Get rid of. 어? 그렇죠, upset 하죠, 자, upset 하죠. 내가 만약에 학교를 아 이분까지 그다 학교를 없앤다는 대로 왔어요. 학교 없애면 좋겠는데 자 나 학원 올 거 아니에요? 아 학원도 안 가면 되죠. 아 학원도 없애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시험 안 보니까 상관없잖아요. 오 설득력 있어. 오 설득력 있네. 자 하여튼 만약에 교복을 없앤다면요 학생은요 would be 자 happier 더 행복할 거다 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행복까지 없애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셀카드 자 여기 아 미안 여기까지가 바디 원이었습니다. 바디 원인데 이제 첫 번째 변화죠. 맞죠? 첫 번째 변화입니다. 얘를 좀 토대로 쓰셔도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대신 제가 얘기한 첫 번째 가정법 이런 거 제가 다 정리해 줄 거야. 그걸 토대로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I would change 난 바꿀 거예요. The times school starts and ends. 학교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바꿔버릴 거다 얘기죠. 자 여기는 지금 뭐가 생겼게 있냐면 when이라는 관계 부사가 생겼게 있어요. 근데 그딴 건 지금 필요 없고 어 미안 뭐 여기 생겼냐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most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have trouble waking up. 자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죠 맞죠? 자 여기 하나 적어주시나 have trouble V-I-N-G 그 다음 have a hard time V-I-N-G 자 얘네들은 무슨 뜻이에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뜻이죠? V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여기까지 다 적었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할게요. So 자 얘네들 일어나는데 어려워서요. So 그래서 they 그들은요 점점 fall asleep 뭐 하는데요? 잠이 들어버린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fall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울 건데요 fall이라는 녀석이 동작과 상태가 있어요. fall은 동작으로 뭐죠? 아 떨어지다잖아. 맞잖아. 맞아요. 자 fall은 동작은 아 떨어지다고요. 홍보하시는 분. 아, 나 진짜 홍보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학원 앞에 그거 있잖아. 네. 아, 그 짜증나. 그 생선가게. 생선가게에서. 3,000원, 3,000원! 하고. 쏘가리 3,000원! 내가 저기. 아, 일단은. 야, 이상한 거 만들지 마, 이제 말하는. 자, 뭐 하는 동안 during class 그 수업을 듣는 동안 얘기죠. Others 다른 사람은 others have a hard time. 다른 사람은 똑같이 뭐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페잉 어텐션. 자, 집중하는데 힘들어한다 이 얘기죠. 맞지? 그 다음 볼게요. 아, 여러분, 오늘 동그라미. 나는 시작할 것 같아요. 학교를 몇 시에? 9시에. 여러분들 학교 몇 시에 시작합니까? 9시 15분. 엄청 개꿀이네. 너희들 꿈을 잃었네요, 지금. 꿈을 잃었어요, 여러분. 자. And fish at 4 o'clock. 자, 자, 4시에 끝났네요. 자, 그리고 나서요. The students, 학생들은요. 뭐 할 거래요? 그거는 being wide awake. 자, wide awake 하면요. 완전히 깨어있을 거래요. 자, all day long. 하루 종일 깨어있을 거다 얘기죠. 자, body to죠. 자, 첫 번째는 인트로 할 때는 나는요. principal이 되고 싶어 얘기했죠, 맞지? 자, principal이 되고 싶어는 첫 번째로는요. 그 이유는요. 나 교복 없앨 거야. 맞죠? 교복 없앨 거고 두 번째 이유는요. 시간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이해되고 있니? 이렇게 지금 글을 표현이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지우고 갈게요. 자, getting rid of school uniforms and changing the school tim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학교 유니폼을 없애는 것과요. 자, ing가 나왔네요. ing가 나왔네요. 동명사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시간을 바꾸는 것은 여기까지가 뭡니까?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would improve. 자, 뭐 할 때요? 개선한대요. 학교를 많이 개선한다 이 얘기겠지, 맞지? 그다음 as a principal. 자, 뭐뭐로서, 뭐뭐로서라는 전치사고요. 자격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얘도 집어넣어 주세요. 교장으로서, 나는 교장으로서 I would make, 나는 만들 거예요. those change at once. 한 번에 이 변화를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모델 에세이를 보면은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인트로, 바디, 바디 투, 그런 결론까지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55페이지 한 거 없죠? 55페이지. 자, 55페이지 왔니? 자, 55페이지 왔으면은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가정법이죠, 맞죠? 우리 가정법 쓸 때 그냥 간단하게 I를 쓰면요, what이나 would를 쓰면 됩니다. 그럼 2번만 잠깐만 빨리 한번 해봐. 시작. 2번만 빨리 해봐. 뭐요? 55페이지 2번. 2번 두 개 안 돼. 네? 2번. A번에 2. A번에 2.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닥터라면은요, if 다음에 I 다음에 were 쓴다고 그랬습니다. If I were a doctor, 내가 박사라면은요, if I were a doctor, 자, I 다음에 여기다 뭐 쓰는 거야? would를 쓰면 됩니다. I would come up with two ways to tre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To treat patients bet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과정법, 과학법 얘네들만 조심해서 잘 쓰시면 돼요. 시제 일치 잘 해가지고. 알았죠? 자, 그러면은 뒷장 그 56페이지에 C번 있지? C번에 얘를 지금 예시 잠깐 볼게요. 예시. 자, C번에 예시 보시면은요. 자, I get rid of school uniforms. 나는 학교 교복을 없앴어. 학생들이 행복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가정법으로 바꿀 때 현재를 뭐로 바꾼다고? 과거, I got. 맞지? 여기서는 쓰는 어린데요. 쓰는 would, be로 바뀌었죠. 그러면 1번 한번 해봐. 시작. C번 1번. 윤영아, 너 진짜 이거 에세이 쓸 때 공주라 쓸 거니? 네. 그렇게 써?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아이씨가 저희 엄마도 제가 공주라는 거 알아요. 아이고, 왜 있냐? 근데 윤영이 공주지. 나는 왕자라 써야겠다. 지금 왕자라 표현해. 어? 오케이. 괜찮아.
다른 학생들이 세임은 왕자라고 쓸게 하니까 환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형 왕자 왕? 아 엄청나게 자는 사람이야? 자 볼게요. 자 현대미나. 자 근데 우리 가장법은 구라 치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기 때문에 시대가 밀린다 했어요. 맞지? 맞지 도훈아? 도훈아? 어 웨이크업. 자 웨이크업. 자 그래서 If I wrote a popular children's series 이렇게 한 다음에 children would wan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맞지? 맞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여러분 아 이거를 다시 여기 밑에 잠깐 볼게요. As a principle 준비한 게 많은데 자, as a principle, as a principle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석가리처럼 as a 축구 해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as a 축구 해설가 혹은 as a 공주 공, 뭐 혹은 수학 강사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혹은 as a 결혼 안 됩니다. 공주 강사 괜찮은데? 공주가 되는 공주가 되고 강사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세 명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얘 필요 없고 여러분 아웃라인입니다. 자 아 브레인스토밍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건데 처음에 했던 거 여러분들 지금 브레인스토밍 한 거 있지? 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뭐가 된다면은 내가 만약에 개미가 아니지 개미래. 자 내가 만약에 뭐 왕자가 된다면은 진짜 한번 써봐야지. 자 왕자가 된다면은 나는 뭐 세상을 뭐 바꿀 거다. 두 번째는 뭐 나는 뭐 뭐라 해볼까 왕이야. 내가 진이라면 나는 램페스 튈 거야. 램페스 튈 티. 뭐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뭐라 해볼까? 알라딘 죽일 거야. 알라딘 키어. 그럼 알라딘 죽이는데? 키어는 바로 키어가 알라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아웃라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한국어로 써. 네, 한국어로 쓰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면 영어로 쓰세요. 그리고 핸드폰 허용합니다. 검색. 팝업은 허용 안 해요. 카톡 하다 걸리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이에요. 부모님이랑 다. 팝업은 쓰면 안 돼. 되고 싶은 게 없는 거 어떡해? 되고 싶은 게 없어. 만들어! 할 수 있어.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결혼하고 싶다 해. 만들어! 할 수 있어! 선생님 마스크예요? 그냥 노래예요? 어? 오리예요? 노래 더덕이야? 밥하고 왔네요. 진짜? 아니 밥하고 와요. 일단 단어 찾으면서 가면 할 거. 단어 찾는 거 허용합니다. 이제 되고 싶은 거 딱히 없어?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좋잖아. 내가 부자라면. 리치? If I were rich.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난 진짜 그거 되고 싶은데 돈 많은 백수. 여러분 한국어로 쓰셔도 됩니다. 백수지. 돈 많은 백수. 고구시 한정식이야? 자 한번 써보시고 어디보자. 진짜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누구? 저요. 지영이? 되고 싶은 게 없다. 집 나가고 싶다 이런 거 써도 돼요? 야! 그런 거 쓰면 안 되지! 간술! 아 맞다 여러분 지금 이거 최대한 열심히 잘 써보세요. 여러분 라이팅 컨테스트가 시작합니다.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썼던 걸 저도 토대로요. 그리고 그거 참고로 부모님한테도 가요. 네? 어, 근데 엄마가 받은 건 없는데. 엄마가 뭐 받아서 나는 집을 나간다 이러면 얼마나 화나시겠어. 아니 엄마 제가 이런 거 알아요. 저 친구랑 엄마 욕하다 걸려가지고. 아유 왜 그래. 자, 다른 거 한번 좀 좋은 거 써봐. 돈이 많다면 혹은 뭐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면 이런 식 쓰면 되잖아. 좋아하는 사람이요? 어. 뭐 결혼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아니 힘들어. 아니 죽는 사람. 아 우리 임장비야.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는다면? 뭐니? 죽을래요? 죽는다면 쓰지 말고. 뭐니? 무슨 뭐니? 돈을 많이 버는 부모님 효도할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되나요? 오 그렇게 써도 되지. 그거 너의 전략이. 그렇게 써도 되지. 야 근데 만약에 진짜 그냥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쓰면 부모님 언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1만 1000부에 맞는 이런 식으로. 내가 뒤집어야 엄마가 엄마가 좀 이렇게 뭘 하지 않을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써도 돼. 한국어로 써도 돼. 한국어로 쓰고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숙제는 이거 바디 원까지 세영한테 써서 보내는 겁니다. 바디 원까지. 그래서 지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바디 원만 써요? 아니 인트로랑 바디 원까지. 한국어 써요?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도 써야겠죠 당연히. 아래 나가요? 네. 아마 따로 보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었다 쓰고 그러면 뭐 부자가 되면 뭘 할 거다 썼어요. 그럼 그 밑에다 뭐. 자 일단은 저 아까 좀 헷갈리신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가볼게. 자 이 바이벌 지금 얘네들 쓰고 있을 거야. 잠깐 볼까. 자 예를 들어서 if I were 부자. 내가 부자라면 이 얘기죠. 자, 내가 부자라면요. 뭐 첫 번째로 계획 같은 거 쓰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로 나는 뭐 할까? 예를 들어서 뭐 궁전을 만들 거야. 나만의 궁전을 만들 거야. 우리들은 차를 끌고 다닌다. 두 번째. 집에서 차를 끌고 다닌다. 요일별로. 요일별로. 아, 요일별로 뭐 차를 하루는 뭐 벤츠, 두 번째 날은 뭐 BMW 이런 거? 네. 오케이 오케이. 요일별로 차 끌고 다닌. 기자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계획을 두 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디 원. 그럼 바디 투가 되겠지. 잘 이해 못하는 사람 위해서 지금 적어두는 거야. 그다음에 궁전 만들기. 왜 궁전 만들고 싶어? 왜? 첫 번째 이유. 허세 부리려고. 허세용. 두 번째로. 집에 식구가 많아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공사는 안 돼. 아직 그냥 이거 막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라고요. 두 번째 요일별로 차 끌고 다니. 첫 번째 왜? 근데 요일별로 차 왜 끌고 다니까? 허세. 아, 두 번째도 얘도 허세야. 아 뭔가 멋지지 않아요? 멋져 보이려고. 드라마에서 로망. 허세.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라고요. 아 근데요 결혼하는 걸 쓰면 진짜 모르겠어요. 쓸 게 없잖아요. 아, 너 만들면 되지.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놀 수 있다. 허니문 분위기다. 아니 결혼하고 나서 결혼은 왜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뭐 아이랑 같이 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벌써 아이예요. 벌써 아이요? 아 그 아이는 필요 없어? 그럼 결혼 아니. 아니 그러면 돈 많은 남편과 결혼. 오 괜찮네. 등골 빨아보고 싶어. 등골 빨아보고 좋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유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봐야지. 생각이 없으면 어떡해. 생각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석환이가 계속 나한테 특딜 아니고 있지. 진짜 선생님 여기 주변에서요. 네. 공부 못하는 고르는 거 어디에요? 공부 못하는 왜? 왜 불러가고 싶어? 문봉고. 아 안돼 안돼. 문봉고. 어디요? 인천. 거기 진짜. 아 너무 멀어. 근데 잠깐만. 컨벤션. 뭐 돼요? 뭐? 아 컨벤션은 아 축구. 컨벤션 거는. 게임 축구 선수 같지. 그거 어떻게 공부 안 하지? 게임. 국가대표. 오 또. 미술학. 논리냐? 아니 논리가 아니 중학교 자체를 써. 오. 여러분 지금 브레인스토밍까지 다 완료되신 분은 아웃라인까지 한번 작성해보세요.